저들이 김대석의 어미와 누이 동생인가? 예. 끌고 가라. 그런데 오라버니 봤다며. 네 오라비에겐 죽어도 입에 담지 말랬지. 의원은 다녀왔어? 너 죽기야 허겄어? 뭐가 또 궁금해서 왔을까나. 형님,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전부 나한테 얘기해 주셔. 내 소중한 사람들이 걸린 일이요. 조상궁, 그 아직 멀었나? 대답이 없어, 씨. 장난하냐? 누가 이런 거를 돈 주고 사봐, 이 자식아! 아, 저기 형님, 조금만 말미를 주면은. 줬잖아. 줬잖아. 줬는데도 이런 쓰레기를 가져왔잖아, 이 자식아! 어? 이게 추나야? 어? 세상에 어떤 추나가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아, 형님, 꼭 벗어야 맛이요? 옷 속에 뭐가 있나 막 이렇게 상상하는 재미도 있는 거지. 너나 실컷 상상해라, 어? 아버님. 와, 이 자식아! 아이고, 아유, 세상에. 안 그래도 볼품없는 얼굴인데 눈태가 밤태가 됐으니 저걸 어쩌노. 아유. 미안하네. 아유, 별 말씀을 뭐. 근데 차도레비는 며칠째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아유, 저 그게 빚 갚을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데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어라? 저기 이 그림 말고는 죄다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또 퇴짜 맞을 것 같은데 이 옷을 좀 더 이렇게 벗길 수 없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아! 이것도 있다. 궁녀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내가 글로 옮겨보았다. 재미는 내가 보장하마. 뭐 글을 알아야 재미를 느끼지. 아니 그 기왕 밤만 벗길 거면 자가 앞에 미쳤어. 아파요. 앞으로 때렸어. 가만 있어봐. 어 그렇지. 아니 이거를 이렇게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칠 순 없나? 어머님과 너희 동생이 이 잠수부를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바우야, 내 방도를 찾아볼 터이니 부디 경거망동하지 말고. 스님, 이건 필시 저를 노리고 한 짓입니다. 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우야, 어머님과 너희 동생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함부로 움직이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 어찌할 생각이냐? 저는 저대로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부디 그때까지만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안위를 살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역적 김재남의 장손인 김대석이란 자요. 갑진년생에 키는 6척이고 건장한 체격에 잘생겼다 하오. 이제 행방을 알려주는 이에게는 면포 50필을 관해서 내릴 것이오. 조선 팔도에 방문을 우쳐 날 찾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니었나? 아, 얼굴을 가려서 못 알아보시겠구만. 김대석이냐? 그렇다. 내가 김제자 남자 쓰시는 분의 장손 김대석이다. 복수를 하러 찾아온 것이냐? 복수를 하고자 했으면 이놈은 이미 죽었겠지. 그럼 어미랑 누이를 찾으러 온 것이로구나. 내 어머니와 누이를 데려와라. 그렇게 못하겠다면 이게 뭔지 알아? 어디서 많이 보던 물건 같지 않아? 맞아. 네 놈이 명나라 황간놈한테 영모만 도와주면 조선을 팔아서라도 은혜를 갚겠다고 구걸한 서신이야. 이게 어떻게 네 놈? 그건 직접 알아보시고. 아, 이미 배가 떠나버려서 확인할 길이 없나? 잡소리는 잊지 말고 이 서신을 갖고 싶으면 모레 술시 정각에 숭례문 앞에 있는 남묘로 내 어머니와 누이를 데려와. 허튼 수작뿐이면 이건 바로 임금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금서에 그림을 그린 일이 생각보다 커져 장 몇 대로 끝나지 않고 네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도 끝까지 옹주자가 대신 덮었을 자신이 있느냐? 네가 지금 궁금한 건 그게 아닐 텐데. 뭐? 네가 연흥무원군 손자라는 거. 네가 김대석이건 바우건 난 옹주자가만 무사하시면 복수를 하든 말든 아무 관심 없다. 내가 너희 가문에 복수를 하겠다면 어쩔 건데. 원수고 복수고 다 있고 평생 바우로 살려고 했었어. 근데 니들 가문이 날 연흥 부원군의 장손 김대석으로 만들었어. 내가 김대석으로 살아가도록 네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기 이러다가 정말 조상국 말대로 누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날 위해서 목숨을 걸었네. 헌데 난 내 목숨이 두려워 숨어있으란 말인가. 아니 저... 성 내키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가겠네. 아휴 제정신이요?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돌아가시오. 말해보시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오?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아픈 데는? 보다시피 내가 원체 강골이라 끝도 없으니 내 걱정은 붙들어 마시고 몸 조심하시오.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미안하다. 늘 내가 화근이구나. 나 때문에 죄인은 난데. 누가 죽었어? 그만 돌아가시오.
가라니까.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그 외롭고 서러운 세월을 그동안 어째 참고 살았나.